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먼저 제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조민경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활동했던 내역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는 파워블로거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네이버 파워블로거와 싸이월드 탑100인 안에 선정이 되는 파워블로거였고, 또 2011년, 2012년 네이트 싸이월드 투맵녀라는 그런 매년 이제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2년 연속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갱실장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거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MBC 미술부에서 근무하면서 한복놀이단이라는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릴 때 제가 정말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얼마나 좋아했었냐면, 침대 위에서 숟가락 들고 노래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상도 탔었고, 또 KBS 열렬아 동요세상, MBC 창작 동요제, 각종 이제 학교에서도 하는 음악 경연대회에서도 네. 나가서 상을 많이 타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발탁이 돼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그 꿈을 접고 다른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어떤 꿈을 제가 인생의 반을 이제 외국에서 살았어요. 영어권 국가에서 한 3, 4년 정도 살았고, 아시아권에서 한 7, 8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개성이 강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내가, 쭈뼛쭈뼛한 그런 한국인의 그 특유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성향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를 맞게 되면서 다시 한국에 와서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또, 이렇게 개성이 강하던 제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학업에 열중하고 그냥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단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친구들처럼 그렇게 처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성적 같은 것도 자꾸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석차에 연연해 하고 이제 고등학교는 또 어디로 가야 되지? 대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은 파랗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구름도 떠 있고 밤이 되면 달도 뜨고 낮에는 햇빛도 뜨듯이 너가 무슨 일을 하던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제가 특목고를 진학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던 도중에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나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중국에 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또 이제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현지인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로컬 학교를 진학하자라고 하셨어요. 로컬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 현지 친구들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편입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니하우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4개월 동안 속성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막 고대 문학 그 중국의 고대 문학을 배우면서 아, 중국은 이런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 역사와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그냥 단지 후진국이었던 중국이라는 선입견이 이제 많이 개선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학교를 편입하게 됐고, 고등학교를 이제 국제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18살에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학생 영어 수업 때
저는 항상 엉뚱한 얘기를 해서 항상 친구들의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 오바마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바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물었어요. 어떤 친구는 젊어서 좋다. 어떤 친구는 능력 있어서 좋고 흑인이어서 좋다. 그리고 말을 잘해서 정치도 정말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바마를 인터넷 기사 읽다가 그냥 사진으로만 봤어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이제 막막해진 거예요. 순간 벙찌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떡하지 혼자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이 저를 지목을 한 거죠. 제 영어 이름이 크리스틴이었는데, 크리스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바마가 좋은 정치가가 될수 있을 것 같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건 사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오바마가 어떤 정치가가 될수 있는지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그냥 순간 떠오른 게, 오바마 정말 잘생겼네요. 잘생겨서 정치 잘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사실 선생님이 혼을 낼줄 알았는데,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시각적으로도 멋있어 보이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좋은 점을 찝어주었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의견을,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께서 강조를 해주셨고, 이런 교육이 정말 좋고, 한국에서도 이런 교육 환경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고, 또 이제 내 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연극을 시작했어요.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해서. 연극은 표현을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그런 뮤지컬 같은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찾게 되었고, 또 거리 공연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거리 공연이나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음악으로도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어떻게 꿈을 찾았냐면 배짱을 부렸어요. 배짱을 부린다는 것은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이 쓰는 상투적인 수단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볼품없는 행동이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날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렇게 상대방의 기 입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단 파티에 한복을 입고 나온 사람은 저한 명뿐인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을 느꼈고,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대해 소개할 때 우리나라 옷은 한복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한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이제 한국에 오면서 한복으로 뭐할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캠페인 중에 한복 입고 플래시몹을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꿈으로 드림 캠페인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활동에 함께 하고 싶다 해서 홍대에서 대규모 플래시몹을 열었어요. 그 뒤로 이제 한복놀이단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었고,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했는데 작년 8월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한 1년 반좀못 됐는데 1,000명 이상의 회원 수가 보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복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아시잖아요. 요즘 한류 문화 컨텐츠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복도 문화가 새롭게 창조하고 변화되듯이, 한복도 기존 그 전통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모시키고 우리 시대에 맞게 한복도 이게 많이 디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과 또그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면 한복도 하나의 이제 문화 컨텐츠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솔직히 한복 많이 불편하고
있기 싫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처음에 활동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플래시몹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에 영향이 참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입는 것만이 아니라 입어서 뭐 율동을 하거나 이런 플래시몹을 통해서 많은 어필을 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한복이 정말 입기 요즘에는 입기 편하게 만들어져요. 요즘 우리가 뭐라 그랬지? 시대에 맞게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기도 편하고 정말 예쁘고 한국인이 입어야 예쁜 옷 그리고 한국인에게 잘 맞는 옷이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복 파티도 했었고요. 2월에는 또 대규모로 또 파티를 진행하고 여름이랑 겨울 분기마다 대규모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용인애고 락킹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광복절 플래시몹을 했었거든요. 그때 함께한 사진들이고 또 매스컴에 많이 주목이 돼서 방송도 많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이트에서 한복 놀이단 치면 저희 활동 내역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짱을 부리면서 꿈을 찾아 나서면서 이제 한복 놀이단 활동을 하게 되니까 아, 내 모습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거고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사람들이 물론 하고 싶은 걸 해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해봐야 안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작을 안 해서이지 시작을 해서 노력 한다면 아마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막 시험 준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 시험도 있고 하지만 각자의 꿈을 꾸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